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수업 사건은 부산 광역시 진구 단감동, 단감동 1 스위트 아파트입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부산 본원 사건이고, 2019 타경 2109호 부산 진구 단감동, 죄송합니다. 단감동 1 스위트.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25.7평입니다. 대지권은 14.4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소유자와 채무자는 김누구누구로 같은 사람이다. 자, 2019년 3월 5일날 접수가 되었고, 2020년 3월 31일날 첫 번째 입찰을 했습니다. 2억 8,400, 감정 2억 8,400에 약 1년 정도 소요돼서 진행을 했으나, 한번 유찰돼서 80% 가격인 2억 2,720에 5월 12일, 자, 27일 전입니다. 예정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채권자는 뭐 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부 회사로 나오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대부 법인들, 뭐 자본금 3억 가지고 해가지고 NPL도 사서 투자도 하고 사람들한테 뭐 사채도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채권자로 이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기까지 손이 가야 되는, 돈을 빌려야만 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따라서 명도 대상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나 기타 명도 기간, 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손실들에 대한 예측을 좀더 꼼꼼하게 하셔야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이 어떤 흔적을 남겼나, 어떤 신청을 했는가, 여기서 발견해서 조사해 볼 것이 무엇이 있는가 꼭 봐야 되죠. 뭐 특이한 거 없습니다. 뭐 감정평가서, 거부청구서, 현황조사서, 열람복사 신청, 채권자 변경 신청, 우선배당 합의서, 환급계좌 변경 신고, 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수 있을 법한 이해 관계자의 흔적은 없다. 점유관계, 그럼 누가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소유자죠. 실제로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 그러면 권리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자, 소유자가 있죠. 이 사람이 돈을 빌렸죠. 근저당. 이것이 첫 번째 권리.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이 등기 이후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소멸된다. 날짜가 2015년 9월 11일.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권리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뭐, 다만, 어떤 권리냐 보면, 무슨 재단, 대부, 뭐 보험공단, 그리고 뭐, 세금도 안 되고, 압류, 뭐, 가압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낙찰받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느냐? 자, 좀 전에 등기 현황 보셨지만, 인수될 것 같고, 자,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 금액 확인해 보시고, 공과금이 포함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임차인 없었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자, 그러면 명도 계획은 소유권자를 상대로 인도 명령 신청을 합니다. 최종 명도 시점까지는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면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 300만 원 정도는 강제 집행 비용이 들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충분히 좋게 400도 듭니다. 많이 듭니다, 이게. 창고 비용까지 하고. 또, 강제 집행 그 업체가 좀 깎아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넉넉하게 불러버립니다.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자, 이것이 최선이더라.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 시장 매물 보겠습니다. 동일 스위트. 동평행 때 물건 보면 2억 후반대에 주로 있습니다. 8천, 9천. 저렴한 게 2억 6,300 하나 있습니다. 인테리어 상태,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실제 거래 기록을 보니까 올해 와서 2020년에 2억 8,600, 그리고 2억 9,000. 호가와 거래 기록 가격이 비슷하다는 것. 자, 이 비슷하다는 것은 지난 경매 감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가격 변동이 크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느 특정 범위 내에서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히 이 범위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행동할 어떤 그런 케이스도 별로 없고 한들 이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매도자나 매수자나 그저 이 좁은 범위 안에 들어가서 거래할 수밖에 없는 시장. 자, 이 단감 동일 스위트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물건이다. 자, 이런 경우는 낙찰가율 성공 맞추는 것도 쉽죠. 비교적 그 발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2019년입니다. 보시면 뭐 비슷합니다. 큰 변화 없고. 뭐 간혹 1층 뭐 2억 한 5,900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2억 6천에서 9천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감정이 2억 8,400 뭐 그럴 법한 감정이고 이제 거래 가는 금액은 정말 저가인 2억 6천과 2억 8천. 실제로는 한 2억 7천에서 2억 8천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낙찰가는 약간 뒷부분에 적용된 금액을 좀 더 집중해 보셔야 될 겁니다. 낙찰 사례는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비슷한 게 백양 떠난 채와 백양 푸른 채. 2020년 3월 31일과 2월 13일에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18.1평의 아파트들이고 18층, 10층. 남서향, 남동향. 자, 중요한 건 요 2차에 다 낙찰됐다라는 거. 자, 비슷한 어떤 그 부동산의 움직임이 한 지난 1년 동안 있었을 겁니다. 인근에 있는 여러 단지들 중에 유독 한 단지가 뭐 폭등한다든지 한 단지만 폭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비슷한 어떤 그 근령의 아파트라면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라면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자, 그런데 경쟁률이 보면 14대 1, 하나는 1대 1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 아파트가 인기가 좀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 있는 어떤 물건의 유찰이 발생하면 14대 1 정도의 입찰도 가능한 지역의 물건이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감정가율을 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은 89.5와 89.1. 자, 이 비슷한 어떤 그 범위 안에 있죠. 이 하한가 2억 6천을 적용해 보니까 2억 한 3천 정도, 2억 3천 정도 금액이 나왔다. 그리고 상한가 적용해 보면 2억 5,300 정도. 자, 그래서 2억 3,600에서 한 2억 5,400 정도. 이 범위의 폭은 좀 넓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 2억 한 4천에서 2억 한 5,400. 자, 이 금액 사이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